제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강연은 이탈리아에서 만난 몇 명이에요? 두 명의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배경. 얘는 접니다. 너무, 너무 폼을 잡고 있죠? 너무 폼 잡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한번 봐주시면 어딘지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오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피렌체죠, 그죠? 여기가 바로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프렌치를 내려다보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강연을 준비했는고 하니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곳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 주제들 살펴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슬람교, 그러니까 온통 종교사, 전쟁사, 너무나 이제 머리가 아픈 것들이었더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교양을 빵빵 올려주는, 그죠? 그래서 우리 명화. 오늘 강영생님 앞전에 한국사에서 굉장히 좋은 글귀들로 여러분들을 이제 감동을 시켰는데, 오늘은 좋은 명화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감흥을 한번 제가 한번 일으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만난 두 명의 미켈란젤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났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우리가 보통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보통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라고 할 때는 부오나로티 이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못생겼습니다. 외모로 평가하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은 이 당시 그 르네상스 화가들 중에서 굉장히 외모적으로 루저였죠. 외모적으로 루저였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생애. 자,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동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신체의 어떤 일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못생겼을 거예요. 생각보다 더 못생겼을 거예요. 어디가 못생겼을까요? 바로 코입니다. 진짜 이 사진을 찍는 분이라서 굉장히 이게 또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그죠? 그러면 이 미켈란젤로의 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세요. 약간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게 꺾였어요.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15세, 16세 정도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2, 중3, 요 시절입니다. 굉장히, 과도기적일 때죠. 그죠? 친구하고 작품에 대해서 논하다가 그 친구가 미켈란젤로의 코를 한방 때립니다. 코를 한방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콧부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없 당시에 그다지 뭐잘 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서 계속 이 사람은 일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내 코뼈가 주저앉았다. 코뼈가 너무 못생겼다. 다른 부분은 또 잘생겼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무관하고 뭐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열등감이 또 다른 걸작을 낳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시절의 어떤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다른 작가가 조각해 놓은 모습입니다. 요보다 한 살, 두살더 지났을 때 코를 한방 맞는 고식이죠. 그죠? 볼게요. 자, 이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각이나 회화를 그린 그런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렌조 데 메디치라 그래가지고 메디치 가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그분한테 발탁이 되어가지고 메디치 가문 안에서 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톤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이 사람한테요. 이 플라톤 철학을 가르쳐준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동물 수학을 하는 그 친구들하고 플라톤 철학을 또 공부를 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 플라톤 철학을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세계. 제일 첫 번째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그저 작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피에타라 보이십니까? 예, 저도 보이시죠? 예, 주황색 모자 금방 눈에 띌 겁니다. 제가 직접 가봤다는 거예요. 제목이 이탈리아에서 만났다는.
그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저도 보이는 거, 저 뒷모습. 자, 그런데 이 피에타를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탄유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방탄유리 속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 앞에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뒤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피에타는 왜 방탄유리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원래 이곳이 지금 있는 곳이 로마에 있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거기 대성전의 오른쪽 부분에 이 피에타가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었어요. 원래 정중앙에 놓여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요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사 최악의 반달리즘이라고 불리는 1972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피에타의 어떤 파손 사건이죠, 그죠? 1972년입니다. 이때 저 태어났었습니다. 거의 전에 태어났었는데, 이때 제가. 자, 그러면 1972년에 이 반달리즘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반달리즘이 뭔지부터 우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달리즘은 뭐냐면,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유물을 파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게르만족 일파 중에서 우리가 반달족이라고 있어요. 이 반달족을 굉장히 유럽 사람들은 그 야만족이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1972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헝가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질학자예요. 이름이 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 정신병 증세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활한 예수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로마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황이 만나주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망치를 들고 피에타를 12번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 부분만, 네, 얼굴 부분만 보이게 되었는데 이게 원래 파손되었을 때이 피에타의 왼쪽 팔도 떨어집니다. 왼쪽 팔도 떨어지고요. 눈썹 부분도 지금 없어졌죠? 특히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코 부분이에요. 이코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관람객들은 주운 사람이 돌려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념품처럼 들고 가가지고 돌려주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여성한테. 성모 마리아인데, 그죠? 그래서 이 성모 그 피에타의 어떤 뒷부분에 있는 대리석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코에다가 붙였다고 해요. 예, 붙였다고 해요.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 떼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다시 복원시켰던 게 지금 오늘의 피에타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를 알고 있는 피에타죠, 그죠? 자. 원래 이 피에타의 원래 이 모습이에요, 그죠? 복원된 모습입니다. 피에타의 뜻이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자비가, 신의 자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피에타의 어떤 전체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당대에 이 피에타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제일 처음 딱 보는 순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이 성모 마리아께서 그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의 나이도 짐작하건대 꽤 됐을 건데 이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의 그 안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그 33살의 성인 남성을 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굳건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건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죽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사후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뻣뻣한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손이라든지 이런 다리라든지 이 늘어뜨린 모습이 굉장히 유연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손에 이런 핏줄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조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피에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이게 너무 너무 이게 그 비례가 안 맞다. 너무 디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일침을 날렸냐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나는 이 피에타를 만들 때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너희 인간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습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까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신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에게 바친 미켈란젤로의 26세 때. 26세 그러면 그 성한 씨가 비슷한 나이대로 같은데 성한 씨쯤 나이대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누구 작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막 지칭하니까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바로 요 반응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요게 상반신에 보면 띠가 있는데 여기다가 보면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라고 자기 이름을 서명을 했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첫 서명이자 마지막 서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냐면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서명을 남기시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이 서명이라는 것을 내가 했다. 굉장히 부끄럽다. 나는 다시는 내 작품에 서명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미켈란젤로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 베드로 성당에 여행을 가실 때 꼭 피에타 상에 보면은 안 보일 거예요. 방탄유리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 조각가였어요. 그러니까 회화를 하는 것보다 조각하는 걸 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조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이런 대답을 했죠. 나는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조각했다. 모든 돌 안에는 조각상이 있다. 그리고 그 조각가의 일이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리석이라는 큰 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조각해야 할 형태를 보는 거죠. 그 천사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데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플라톤이 생각나죠. 이 조각상에 이 그 미켈란젤로가 공부했던 플라톤의 철학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이데아를 보면서 그 바깥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게 바로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 미켈란젤로가. 자,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자, 드디어, 강생님하고 이 피에타를 보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갔었냐면,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이 걸작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사진 찍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절대로 카메라 셔틀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떤 외국인이 카메라 셔틀을 누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온 일행들이 다 함께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셔틀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작품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공간 안에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예, 두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천장화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천지창조는 일본에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단이라는 게 있으시죠, 그죠? 제단. 그 제단 벽면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회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원래는 뭐였어요? 조각가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굉장히 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버지가 동네에서 그 약간 면서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읍의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런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미켈란젤로를 어디에 맡겨놓냐 하면 석공의 아내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석공의 아내한테 맡겨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를 배우겠어요? 석공이 조각하는 그것을 계속 보고 자라겠죠. 그러니까 어린 미켈란젤로한테는 엄마의 살갗보다 이 대리석의 어떤 그 살갗이 더 많이 만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조각가의 어떤 길을 걷는 하나의 또 그 영향 운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디어 이 회화를 어떻게 그리게 되었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라만테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데 설계에도 참여하고 건축에도 참여했던 굉장한 예술가입니다. 건축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를 누구한테 청구를 했냐 하면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 카리스마 넘치기로 유명한 교황입니다. 율리우스 2세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 청구를 하는데 청구의 의도가 선의가 아니고 약간의 질투심, 악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천재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다빈치처럼 천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조각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재능에 이 친구가 죄를 뿌리고 싶었던가 봐요. 어떻게 죄를 뿌려? 너도 한번 빅엿을 한번 먹어봐라. 큰 고생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이 교황 저쪽에 율리우스 2세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거절을 했죠. 나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다. 난 도무지 이 작품을 못하겠다. 그런데 율리우스 2세가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대단한 교황이었거든요. 해라. 반드시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덥석 회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천지창조입니다. 야, 천지창조라고 불리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장화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죠. 천장화 잠시 2초만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떤 느낌 드시죠? 대단하죠, 그죠? 등장인물이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등장인물이 한 300명 정도가 되고요. 이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보통 이런 대작을 만들면 반드시 조수 한두 명을 거느리게 됩니다. 한 서너 명을 거느리고 이 대가가 이런 그 알료를 칠하고 뭐 석회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온전히 혼자서 해냈다는 겁니다. 온전히 혼자서 이 대작을 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20m 높이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천장합니다. 20m 높이라 하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온전히 4년 동안 어떻게 해요? 허리를 젖혀서 해야 되는 거죠. 알료는 떨어지겠지. 그죠? 시력이 한쪽 눈이 가게 됩니다. 이 작품이 끝나게 되었을 때. 허리는 젖혀지게 되고요. 무릎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한 이 미켈란젤로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그 작품이 바로 이 천장화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 작품 하나에 굉장히 그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화조차도 잘 안 벗고 그냥 갔다 그래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래서 이 장화를 벗기기만 하면 어떻게? 이 장화를 벗기면서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 장화를 잘라야지만 장화가 벗겨질 정도로 이 작품을 그리는데 몰두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그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입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이때 율리우스 2세가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참지 못하고 옵니다. 미켈란젤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율리우스 2세가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끝날 때, 내가 완성할 때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2세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 다시 화를 내니까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하냐면 좋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기서 작품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부다하고 물감 들고 주술주술 나가니까 율리우스 2세가 잡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을 더 줍니다. 예, 더 열심히 해라고. 이런 미켈란젤로의 어떤 자신감이 이 작품에 녹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구약 성서 내용이 나와 있는 천지창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천장화인데요. 요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어디서 많이 받는 것 같죠? 그죠? 요게 바로 아담의 탄생입니다. 요 아담의 탄생, 요 작품, 요 부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스피벌거 감독이 뭐 했어? 영화 이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인간과 이티가 손가락을 이렇게 접선하는 거. 요걸 가지고 그 모티브를 삼았다는 거죠. 굉장히 후대에도 영향을 준 작품이 바로 이 천장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바로 또 해냅니다. 20년 뒤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나이가 67이었을 때 어떤 작품을 해냈느냐 하면 바로 이 작품을 해내죠. 바로 이게 뭡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플라톤 철학에도 굉장히 심취를 했다고 그랬지만 단테의 신곡을 완독을 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였었어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그런 그 여행기를 담은 그 내용이 바로 단테의 신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곡에서 특히 지옥 부분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어떤 예수님하고 어떤 지옥,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님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연옥으로 구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대단한 작품이죠. 그죠? 여기도 총 인원수를 따져보면 4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명은 훨씬 넘는 그런 많은 수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완성할 때 전부 다 나체로 그렸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체로 그린다는 것은 당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예수님을 나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보이는데 그분들도 다 나체입니다. 다 나체예요. 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이 로마는 찬사와 경악에 빠졌다는 거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미켈란젤로가 죽고 난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열려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작품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덧칠을 하라. 예수님한테 팬티를 입혀라. 그래서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작품에 덧칠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특정 부위에 전부 다 예수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뭔가 천으로 가려져 있죠.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에요. 후대의 작가가 여기에다가 팬티를 입힌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조금 노출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복원하는 과정에서 벗겨내다 보니까 팬티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들을 우리가 팬티 화가라고 합니다.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주목해서 살펴보실 부분들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어디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사람의 살가죽이 벗겨져 있죠.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로 돌로메오라는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그 살갗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벗겨진 그 얼굴에 누구의 모습을 넣어 놨냐면 미켈란젤로 본인의 모습을 넣어 놨다는 거죠. 아마 이런 후대에 자신의 작품에 어떤 덧칠을 해 놓는 걸 보고 혹시 또 미리 또 그렇게 해 놨을 수도 모르겠지, 그죠? 어떤 미켈란젤로의 본인의 모습을 여기에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역시 이렇게 작업을 할때 교황청에서 굉장히 교황하고 또 교황의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작품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까? 계속 궁금해서 오면서 이렇게 벗겨져 있는 나체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교황의 의전관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세상에 성화를 그리라고 했더니만 성화를 그리라고 했더니만 홍등과를 그려놨네? 홍등과 술집을 그려놨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한테 나중에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그 의정관한테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지옥에 넣어놨을까요? 천국에 넣어놨을까요? 연옥에 넣어놨을까요? 지옥이겠죠.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 어느 지옥? 바로 이 사람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그 의정관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그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이고요. 요게 바로 그 의정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의정관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어요? 뱀한테 칭칭 당기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뱀의 입이 어느 부분을 깍 물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깍 물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저 성재 실장님은 지금 거의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성당 이게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모든 신체 부위들을 모두 다 사용하지만 한 부위만 사용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위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 부위에다가 쓰지도 못해요.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뱀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어떤 보복을 하는, 그죠? 아주 귀여운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 최후의 심판에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베드로 성당에 또 시스티나 예배당에 갔을 때 요 그림을, 요걸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요. 자, 여기 또 이제 바티칸 교황청 바오로 체프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강혜웅 스님하고 저하고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 안에 못 들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기경하고 교황만,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하고 교황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콘클라베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을 뽑는 그런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황이 이곳에 와가지고 추기경들하고 앞으로 이제 할 일에 대해서 또 의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바오로 채플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바로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이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죠. 그죠? 베드로는 그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있지는 않겠다. 나는 제가 지연제가 마르니까 거꾸로 매달리겠다.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시선을 한번 봐주십시오. 베드로의 시선 보이십니까? 자, 바로 후대의 교황에게 보내는 초대 교황의 어떤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 교황입니다. 제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1대 포프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바오로 체플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교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아침마다 거기에서 이제 미사를 보거나 혼자 기도를 할 때 항상 보는 그림이 뭐예요? 바로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초대 교황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너 똑바로 해. 똑바로 못하며 나처럼 된다. 똑바로 해. 그러니까 얼마나 교황이 이 그림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까요? 이 베드로의 그림이, 이 베드로의 순교가 미켈란젤로가 아마 그 미켈란젤로가 그 나이 90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림 유작이 아닐까, 회화로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품을 보내면서 그 이 후대 교황한테 이런 메시지를 미켈란젤로가 보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도 역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까르바조입니다. 까르바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까라바조를 어디서 만났냐면 바로 여기서 만났습니다. 다빈치 코드. 벤 브라운 소설이죠, 그죠? 이 다빈치 코드를 제가 제 아이,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로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강혜웅 스님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으면 오너나 맹자, 뭐 이런 주역, 이런 걸 읽을 것. 저는 이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두세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첫 페이지에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이 나타나죠. 바로 댄 브라운 소설 첫 페이지에. 루브르 박물관이고요. 루브르 박물관의 관장 자크 소니에르는 대화랑의 아치형 천장 아래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소니에르는 제일 가까이 있는 까라바조의 그림으로 돌진했다. 76살의 이 노인은 도금된 그림 액자가 벽에서 떨어질 때까지 잡아당겼다. 소니에르가 뒤로 넘어지자 그림이 몸을 덮쳤다. 이 그림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까라바조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까라바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알았죠. 자, 우선 이 까라바조의 생애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람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이 사람도 가난했습니다. 왜 까라바조냐면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보다 더 미켈란젤로를 능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미켈란젤로로 불리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지는 밀라노입니다. 밀라노인데 이 밀라노에 페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잠시 피신을 갖는 그 동네가 바로 까라바조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까라바조자라는 거죠. 다 까라바조란 말은 까라바조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빈치란 말은 빈치 출신 레오나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라바조는 까라바조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출신지가 자기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까라바조가 된 겁니다. 이 까라바조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죠, 그죠? 역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 사람 인생에 잘 등장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38년이란 짧은 인생입니다. 경찰 수배만 17번, 감옥에 7번. 그런데 감옥에 7번 갔는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탈옥만 6번이에요. 그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서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코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판 스코필이에요. 예, 탈옥만 6번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폭행, 기물파손,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살인까지. 인생이 굉장히 험난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보다 더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접니다. 어디냐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까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이 제목 이름이 뭘까요? 메두사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잘 전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갔던 그때 이 메두사라는 이 작품이 이 공간에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라바조의 이 작품, 이 메두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메두사는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돌로 변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메두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대요. 근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좋아했던, 메두사라는 여인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다의 신 누구예요?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너무 힘을 과시한 나머지 아테네 신전 앞에서 메두사와 둘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그럼 누가 화가 나겠어요? 아테네 여신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메두사를 괴물로 변하게 하고 나중에는 메두사의 목을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목을 아테네 여신의 방패에다가 딱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카라바조가 그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 종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방패입니다. 방패인데 약간 이렇게 볼록해요. 그 볼록한 그 표면에다가 이 메두사라는 작품을 그린 겁니다. 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뱀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굉장히 잘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메두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인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바로 까라바조 자신의 얼굴을 이 메두사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어느 순간 괴물로 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곳에 투영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자, 다음에 또한번 작품. 요 작품이 바로 메두사. 그러니까 전체 모습입니다. 굉장히 놀라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창수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목이 잘려진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까르바조가 그 점을 굉장히 잘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메두사고요. 병든 바쿠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르바조 젊은 시절에 이 작품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쿠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병들어 있죠. 이 바쿠스의 모습도 역시 까르바조 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자기 자신의 재능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무명 작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 의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게 이렇게 찌들게 살다가 결국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여 병자들이 머무는 병원에 잠시 입원하면서 그때 자화상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병든 바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피치 미술관에서 봤던 바쿠스는 요런 바쿠스죠. 얼굴 한번 봐주세요.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건강해진 까라바조의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쿠스는 원래 우리 신화에서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동일 인물인데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알코올로 뽀샵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경상도 말로 뻘뚜구리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포도주가 담긴 병이 요만큼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어요. 그만큼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물화가 있습니다. 이 까라바조가 그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로 정물화를 그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물화가 있는데 포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쿠스의 손가락을 손톱을 자세히 보시면 손톱 안에 때가 다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고 나면 포도 먹고 난 다음에 손톱 보신 적 있으세요? 손톱 속에 막 까맣게 때낀 것처럼 보이죠. 역시 여기에도 손톱에 때가 낀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작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리자 요한의 창수라는 작품입니다. 까라바조의 작품 세계를 제가 공부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이 아팠어요. 하도 목이 잘리는 그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메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목이 잘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몰타 성요한 성당에서 이 그림이 지금 현재 걸려져 있는데요. 아까 제가 까라바조가 친구하고 테니스를 치다가 사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감당을 못했는가 봐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니까 피해가게 되는 거죠. 또 감옥에 갈수 없다. 그래서 시칠리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몰타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몰타에 가면 나의 살인 행적을 아무도 몰라주니까. 내가 몰타에 가서 기사자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진짜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또한번 싸움의 연류가 되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살인 행적까지 드러나가지고 이 몰타를 또다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첫 번째 만난 미켈란젤로가 서명을 남겼다 그랬죠, 그죠? 어디에 서명을 남겼습니까? 띠에따 그 성모 마리아의 띠에다가 자기 서명을 남겼죠, 그죠? 역시 이두 번째 만난 그 미켈란젤로도 역시 서명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남깁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지금 참수되고 있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데 그 핏빛으로 요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미켈란젤로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이렇게 서명을 남기는 거죠.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 서명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자, 오늘 자, 목 한번 잡아주시고 자,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르는 유디트의 모습입니다. 역시 성서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유디트는 우리나라의 어떤 임진왜란 때 농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적장과 함께 뛰어내리는, 그러니까 적장의 목을 베는 그런 유디트의 모습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그 적장의 얼굴의 모습하고 그리고 이 유디트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능수능란하게 자르는 게 아닌 것 같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옆에 있는 노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더 세게, 더 힘을 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늙은 노파, 못생긴 노파를 유디트 옆에 내세우면서 유디트의 미모를 부각시키는 거죠. 부각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참이 까라바조가 대단한 게 뭐냐면 모든 화가들은 밑그림을 그려요. 구도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채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까라바조가 천재인 게 뭐냐면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린다는 거죠. 그냥 물감을 가지고 그냥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까라바조가 이렇게 탈옥을 하고 도망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이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이 사람의 재능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후원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목을 자른 모습이죠, 그죠?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까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까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왜 유명한 작품이냐 하니, 아까 몰타에서 또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또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까라바조는 알았습니다. 교황이 까라바조 수배령을 내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당시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전국 이탈리아 경찰들한테 다 지시를 내립니다. 까라바조를 보는 즉시 목을 잘라와서 내 앞에 대령하라. 까라바조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이 교황의 명령이 까라바조 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까라바조가 그때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 목, 잘린 내 목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려질 내 목을 생각하면서 그때 까라바조가 생각합니다. 교황한테 나의 잘못을 한번 빌어보자. 나의 잘못을 한번 간곡히 빌어보고 내 죄를 사하해 돌라 그러면 아마 교황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교황한테 이 그림을 바치려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해 받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골리앗하고 여기 있는 다윗을 보면은 동일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까라바조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까라바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골리앗, 목이 잘린 이 골리앗의 얼굴은 지금 쫓기고 있는 현재의 까라바조입니다. 늙은 자신의 까라바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까라바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표정을 보면은 내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치근하게 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골리앗의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는 감기고 이제 죽음을 암시하지만 하나는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유명한 게 나오냐면, 자, 여기 시선을 제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봐라고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눈의 모습, 지금 현재 까라바조의 모습, 그리고 살기 위한 그런 까라바조의 어떤 열망이 이 눈에 녹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여기 보면 다윗의 칼에 있죠? 칼에 까라바조가 그럴 색입니다.
뭐라고 라틴으로 이렇게 새겨넣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 바로 교황한테 까라바조였던 사과, 진정한 사죄의 말을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나 진짜 이제 겸손해질게. 교만하지 않을게. 나 겸손하게 살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까라바조의 어떤 그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까라바조가 이 그림을 교황한테 주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을 교황한테 주기 위해서 가다가 이 그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까라바조는 열병에 걸려서 38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교황한테 도착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까라바조가 후세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후배들한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테네브리즘입니다. 테네브리즘. 테네브리즘이 뭐냐면 까라바조의 그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둡죠. 극명한 어둠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주인공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연하는 이 모습을 바깥에 전부 다 부를 것이고 저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 혼자 빛나겠죠. 제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죠? 바로 까라바조의 작품에는 바로 이게 바로 테네브리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센스가 있으시군요. 이게 바로 테네브리즘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어둠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극명한 명암 대비를 통해가지고 그 주인공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테네브리즘입니다. 테네브리즘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왜 제가 테네브리즘을 만들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까라바조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는 까만색도 다 칠해버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자, 이 까라바조가 자, 어떤 후배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냐면 루벤스라는 작가 아시죠? 그리고 렘브란트라는 작가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스의 작품 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입니다. 이 작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주 꼬맹이었을 때 보셨을 거예요. 안 봤다고요? 바로 보셨을 건데 혹시 플란다스의 개라고 아십니까?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봤던 동화예요. 저는 이걸 어른이 되어서 이걸 읽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로랑 누굽니까, 스님? 파트라슈라는 개잖아, 그죠? 그 친구 둘이가 결국 성당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이 파트라슈하고 네로가 마지막으로 봤던 작품이 뭐냐 하면 바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이 네로와 파트라슈가 그 성당 안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 루벤스의 작품도 역시 극명한 어떤 명암 대비를 통해 가지고 뭐를 부각시켰어요? 중간에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부각시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테네브리즘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에요. 의심하는 도마.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침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 봐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자국에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죠. 예수님의 표정 한번 봐요. 아유 맞습니다. 아유 하겠지 그죠? 자, 이 포츠담 신궁전에 있는 바로 이 까라바조의 대단한 작품 바로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제가 이 의심하는 도마를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게 이탈리아 여행에서 이 작품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포츠담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의심하는 도마를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가 험난한 허들을 넘듯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잖아요. 그죠? 넘으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나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그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지 마라. 자기 자신 능력을 의심을 하지 마라. 이게 어디예요? 갑자기 이 화면이 나오네요. 바로 우피치 미술관 내부입니다. 아시는 분이 등장하죠? 디테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디테가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에서 만난 두 명의 미켈란젤로에게 배운 삶의 지혜.
어떤 게 있었냐면, 미켈란젤로라든지 두 명의 미켈란젤로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독신으로 삽니다. 90세까지 독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지만 이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 주게 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미켈란젤로에게 어쩌면 코뼈가 부러져 있어가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게 그 부오나로티가 걸작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작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만났던 그 미켈란젤로, 우리가 까라바지로 가야 되는 그 미켈란젤로, 탈옥을 6번이나 했던, 자, 이탈리아판 스코필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 그 남자의 인생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남자의 인생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루벤스한테, 렘브란트한테 영향을 줄 만큼 굉장한 걸작을 남겼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배우는 삶의 지혜는 바로 스웩입니다. 스웩!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자, 스웩. 바로 이 스웩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 한여름밤의 꿈에 처음으로 스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처음으로 썼다는 거죠. 그때는 바로 건들거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건들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재 그 실장님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굉장히 힙합 전사를 닮았죠? 오늘 왠지 스웩 있는, 예, 그 모습 아니에요. 그죠? 원래, 예, 오늘 제 강연이 뭔지를 알고 들어온 또 이렇게 또 코디를 해오셨네요. 원래 힙합에서 이런 스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허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듯 자유분방한 스타일. 자기만족, 자아도취, 자유로움, 가벼움. 래퍼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웩이. 그래서 이 험난한 그 미켈란젤로 두 명의 험난한 인생에서 자기 자신만의 스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허세가 내 자신을 지탱해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작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힙합 전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지코입니다. 지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이 지코가 요번에 첫 콘서트를 했습니다. 지코의 첫 콘서트입니다. 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아마 지코한테 또 이게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지코의 어떤 힙합을. 지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번에 콘서트에서. 난 내가 만든 음악으로 구성된 생태계 안에서 최상의 포식자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어 왔다. 굉장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허세인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뭐예요?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강연, 오늘도 개강을 했는데 이 강연장에서 허세 부리기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 KBC에 와가지고 첫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했던 1차 세계대전이었죠. 굉장히 떨었다는 게 생각나요. 도무지 뭐 이게 보이지도 않고 앞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이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오들오들 떨었던 생각이 났는데 왜 그때 제가 떨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스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스웩이 없었냐면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강연장에서 최상의 포식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앞에 제 위에 포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여기에서 스웩을 느끼면서 강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바로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최상의 강연을 하고 싶고, 최상의 일을 하고 싶거든,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최상의 포식자라고 느껴라, 믿어라. 그러면 자신만의 강연, 자신만의 음악, 자신만의 예술,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이다. 누가 말해줬어요? 두 명의 미켈란젤로하고 한 명의 남신, 누구예요? 지코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삶에 바로 우리가 스웩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뭡니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명화를, 많은 명화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두 명의 미켈란젤로 그리고 한 명의 힙합 가수한테 배웠던 이 스웩을 느끼면서 스웩이 있는 삶을 내일부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